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할리우드 골든에이지는 2인에서 5인이 즐길 수 있는 경매 게임입니다. 5인일 때 가장 재미있고 난이도는 별 2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평점 표식을 각 숫자에 맞게 게임판에 배치하되 같은 점수는 플러스가 위로 오도록 겹쳐놓고요. 사성 감독 4장을 할리우드 간판 쪽에 놓고 최고 영화상 3개를 게임판의 해당 위치에 놓습니다. 제작 타일들은 잘 섞어 뒷면으로 몇 개의 더미로 만들어 놓고요. 각자 스튜디오 스크린 같은 번호의 최초 각본 3개를 가져와 놓고요. 돈 표식을 2인에서 4인일 때는 12개, 5인일 때는 10개씩 가져와 스크린 뒤에 놓습니다. 아, 2인일 때는 스튜디오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아요. 4인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스튜디오의 스크린과 각본, 그리고 남은 돈을 게임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뒷면에 스튜디오 번호가 없는 각본들은 잘 섞어 하나의 더미로 만들고 맨 위에 각본을 공개해 놓으세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여러 개의 영화를 완성시켜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게임은 총 4라운드로 진행되는데요. 라운드가 시작되면 사성 감독 중 하나를 첫 번째 장소에 올려놓고 금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장소에는 인원수만큼의 제작 타일들을 뒷면으로 놓고요. 다른 장소들에는 제작 타일들을 앞면으로 랜덤으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리무진을 첫 번째 장소의 차량 그림 위에 놓습니다. 이제 각 라운드마다 게임판 위에서부터 길을 따라 8개의 장소에서 경매하며 진행되는데요. 장소에 도착하면 시작 플레이어부터 해당 장소에 놓인 모든 타일에 대해 경매 입찰을 시작합니다. 경매 금액은 0달러부터 1000달러 단위로 부를 수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앞사람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불러야 하고 한번 패스하면 다시 경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타일들을 가져가 자신의 각본에 배치하고요. 슬레이트를 받아 다음 장소의 시작 플레이어가 됩니다. 경매 비용은 우선 게임판 위에 모은 뒤 기존에 올려져 있던 돈과 함께 나머지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세요. 똑같이 나눌 수 없는 남은 돈은 게임판 위에 지정된 공간에 보관하세요. 금색 테두리로 표시된 장소에서는 경매를 하지 않고요. 먼저 뒷면인 제작 타일들을 앞면으로 공개하고 자신의 완성되거나 또는 제작 중인 각본을 통틀어서 배우와 카메오의 숫자가 가장 많은 순서대로 원하는 타일을 한 장씩 가져가 배치합니다. 동률일 경우에는 시작 플레이어로부터 시계 방향 차례로 가져가세요. 타일을 얻으면 즉시 배치해야 하는데요. 각본에 쓰인 아이콘과 같은 아이콘 타일만 배치할 수 있고 배치를 원치 않는 타일은 버릴 수도 있고요. 이미 놓인 타일 위에 같은 아이콘 타일을 덮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에이전시 타일은 조커처럼 아무 곳에나 배치할 수 있지만 빨간색 카메오 칸에는 들어갈 수 없고요. 에이전시 타일은 에이전시 타일로만 덮을 수 있고 다른 타일로는 덮을 수 없어요. 빈칸에는 카메오와 감독을 제외한 아무 타일이나 놓을 수 있습니다. 각본의 모든 칸이 채워졌거나 카메오를 제외한 모든 칸이 채워졌다면 영화는 즉시 완성되고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즉, 카메오 타일은 옵션이고 나머지는 필수인 것이죠. 각본에 원래 있는 별을 포함해 타일의 모든 별을 더한 값이 그 영화의 평점이 되고요. 게임판에서 해당하는 평점 표식을 가져오되 해당 점수가 없다면 그 아래 점수로 가져오세요. 만일 방금 완성한 영화가 해당 장르의 첫 번째 영화라면 해당 장르의 개척상도 함께 가져오시고요. 영화가 완성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각본 위에 어떤 타일도 수정할 수 없어요. 영화 평가가 끝나면 새로운 각본을 가져와 다른 각본들과 함께 놓는데요. 각본이 바닥났다면 더 가져올 수 없어요. 제작 타일이 아직 남아있다면 새로운 각본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8개의 장소를 모두 돌았다면 라운드를 마칩니다. 현재 완성된 영화 중 가장 평점이 높은 영화에게 라운드별 최고 영화상이 주어지고요. 게임판을 다시 채운 뒤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세요. 4라운드가 끝나면 모든 게임이 끝납니다. 마지막 시상식이 있는데요. 장르별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영화마다 장르별 최고 영화상을 받고 모든 장르를 통틀어 영화의 평점과 해당 감독의 별개수를 더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화는 최고 감독상을 받습니다. 이때 에이전시를 감독 자리에 넣은 영화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최고 평점을 받을 영화를 계산할 때 플러스 표시가 있는 표식이 일반 표식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완성된 영화 중 평점이 가장 낮은 영화에게는 최고의 B급 영화상이 수여되고요. 이렇게 받은 상들과 완성된 영화의 평점, 남은 돈 표식 1개당 1점씩 계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동점인 경우 평점이 더 높은 영화가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